정부가 올해 수출 7천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 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4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보험 지원 확대 계획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기차, 전기 이륜차 등 소형 이모빌리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인도 동남아 시장 공략을 핵심으로 하는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액인 7천억 달러로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 및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재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산, 플랜트 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 26조 원, 그리고 한류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 식품, 화장품 등 요망 소비재 분야에 18조 원을 각각 공급할 예정입니다.